한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지난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열매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도 찬양 감사합니다. 힘있는 찬양도 함께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 후에는 그 속회별로 장기자랑 예배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분주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말하는데요. 그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돕을 자는 없는 거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를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부하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사람을 후원하는 어떤 멘토, 요즘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멘토가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돕는 여러 사람들 중에 지도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그런데 그 손가락 중에도 분명히 자주 사용하고 또 중요하게 사용하는 손가락은 사람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에게는 자기를 돕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 지도자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앞장서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와 이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지도자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바로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지도자를 오해하더라도 그 지도자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신복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복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가정에 자녀가 학기가 끝나고서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올레이블, 스트레이트 받아왔습니다. 자녀는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었는데 아빠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한 번만 잘하면 되냐? 끝까지 잘해야지. 짜증나죠. 실망한 자녀는 아빠를 오해합니다. 내가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빠는 칭찬 한마디도 없네. 아빠는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아마도 공부로는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사고를 쳐볼까? 내가 삐뚤어지면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그때 엄마가 그 자녀의 방에 들어옵니다. 예, 아빠 때문에 속상했지?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엄하셔서 어릴 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 그래도 아빠가 널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니야. 너 지금 아빠가 뭐 하시는지 아니? 너 성적표 사진 찍고 계셔. 내일 회사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거야. 가정의 지도자인 아빠와 따르는 사람이 자녀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빠와 자녀 사이에 오해를 풀어줍니다.
이때 지도자인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엄마가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고독한 자리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신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바울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신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신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감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왔습니까?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쿨하지 못하게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을 찾으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감사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여러분, 1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에게만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감정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쁜 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이 안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죠? 감사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감사할 기분이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이 앞에 계시면 그 앞에서 우리 기분대로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아주 무례한 일이 될 겁니다. 존경하는 어른이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는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 앞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는 그 어른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것은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 억울한 일이 생겨서 내가 지금 도저히 감사할 기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연습하고 훈련해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 앞에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존경하는 어른 앞에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어른 앞에서는 너의 기분에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도록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의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큰 어른이 그 앞에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그 앞에 있어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뭐가 없다 그러죠? 버릇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버릇이 다른 말로 하면 습관입니다. 버릇과 습관은 같은 말이에요. 버릇이 없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연습하지 않았다는 거죠. 버릇이 없는 아이는 그렇게 예의를 갖추므로 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내 기분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버릇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한테 잘 못해도 감사합니다. 잘해주면 더 감사합니다. 벌써 감사하니까 막 얼굴에 막 웃음꽃이 막 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로 감사는 복입니다. 감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감사한 부분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감사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도대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복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실 건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감사하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어떤 상황 중에서도 감사가 이제 습관이 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는지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애들께서 여러분 우린 오늘 추수감사주를 지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후에는 속해별 작게 자란 예배가 있고 또 그 후에는 각 속해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맛있는 오찬도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즐거움과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